네, 강추위는 바다 수온도 크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. 양식어류의 폐사가 일어나는 바닷물 온도가 6도부터인데요. 지금 수온이 이보다 고작 1도 높은 7도입니다. 앞으로 더 떨어질 전망인데 어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.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. 모두 얼어 죽었습니다. 섭씨 5도까지 차가워진 바닷물을 피해가지 못한 것입니다. 오늘 다시 찾아가 본 경남 통영의 한 가두리 양식장. 참돔 등을 키우지만 한 마리도 보이질 않습니다. 추운 탓에 깊은 물 속에서 움직이질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도 저 전 11년도에 한 70톤이 죽었거든요. 그래도 그것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. 집단 폐사로 홍역을 치른 탓에 양식장은 아예 멀리 옮겼습니다. 육상에서 가까울수록 바다 수온은 대개 더 내려갑니다. 그래서 저수온을 피하려는 어민들은 양식장을 육지에서 먼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. 지난 며칠 강추위가 이어지는 동안 통영 인근 해역의 수온은 약 7도. 하지만 바닷물이 계속 차가워지면서 집단 폐사의 위기감은 더해졌습니다. 적조 발생 때처럼 먹이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. 먹이를 먹게 되면 소화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됩니다. 에너지 소비하게 되면 어체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위험하게 됩니다. 육상의 강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바다 수온은 2, 3일 뒤부터 떨어질 것으로 보여 양식 어민들은 여전히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KNN 길재서입니다.